저는 바다가 내 삶의 전부예요. 바다가 있어서 내가 이어왔고 바다에서 내가 벌어서 자식들을 가르쳤고 내 삶을 이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진 것도 있고 불행한 것도 있지만 자부심 갖고 해요. 저는요, 거문도에서 45년 정도 회의를 하고 있는 최연신이에요. 저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어요. 해녀를 왜 배웠냐면은 여기 한참 그때는 성게를 육지에서 사러 왔어요. 아, 나도 저 성게를 저거 잡아서 하면은 돈벌이가 되겠구나. 그래가지고 나이 잡신 분들이 몇이 다녔는데 그 속에 제가 제일 나이 어리게 들어갔어요. 아,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냥 해녀를 한 열흘 만에 갔어요. 또 작업을 갔는데 우리가 평상시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가면 이 장소에는 어느 정도 잡는다 그 예감을 해요. 근데 오늘은 너무 없네요. 굉장히 해상이 많이 났어요. 근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. 아, 이게 기후변화가 오니까 모든 걸 다 고가 되는데 뭐 바닷가도 고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이해도 하고 아니다 또 어쩔 때는 다이버들이 이걸 다 잡아가지 않나 그런 의심도 하고 그래요. 연골이 달아서 하고 제가 이 잠수질 하면서 허리를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을 많이 다녀요. 그렇게 한 달에 두 번 가죠. 식사를 규칙적으로 못해요. 아침에 가서 점심을 건너뛰잖아요. 그러면 저녁 먹고 얘네들도 다 이 작업만 한 게 아니라 밭 농사도 지어요. 쑥 농사도 짓고 얘 젊은 애들은 더 부지런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요. 우리들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자식들이 그만둘 하는데 뭐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자꾸 해지네요. 또 유네스코에도 기록돼 나서 거기는 병원 치료도 거기서 지원하고요. 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아요. 근데 여기는 그런 혜택 전혀 없어요. 이 거문도도 한 부락이 7명 내지 8명이 있었는데 다 많으면 3명, 많으면 5명, 그거 없어요. 얘가 제일 많아요. 동도도 나이 자신 분들이 있어서 한 2, 3년 되면 다 한 번 몇 명도 없을 겁니다. 이게 하나의 전통이라면 전통이죠. 아무리 내 개인으로 나장을 하고 있지만 전통이잖아요. 누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해녀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대우로 받았으면 좋겠어요. 정부에 뭔 지원이라든지 썼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 우리가 없어지고 얘네들이 그만두면 후회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어나가려면은 다른 사람이 아 해녀를 하니까 국가에서 저거 문화재라고 생각하고 저런 지원도 있더라. 우리도 배우자 이런 젊은 사람들이 나오게끔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